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12일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거센 돌풍이 이어지면서 황사까지 동반되겠고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쁜 수준에 보이는 만큼 안전과 건강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아침부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전일보다 4에서 10도 가량 낮겠고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풍은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가 날 위험이 크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 기온은 속초와 강릉 6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 18도, 원주 16도, 춘천 17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과 4월 15일 토요일에 걸쳐서 다시 봄비가 찾아올 텐데요. 특히 4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이 2.0m에서 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부터 4월 17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도에서 9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내외로 예년과 비슷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이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2.0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히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쭈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제철 음식으로 면역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